2019 설 맞이 기사 읽기 놀이.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5개월 동안 기다리셨지요. 설에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3회 설맞이 기사 읽기 놀이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가족 정모 시즌이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설에는요, 남양주에 계신 친지들을 모시고. 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팀 NYC. 홍성갑 덕질인이고요. 예. 100m 옆에서는 정은정 농축산인이에요. 부르려고요. 네. 이제 그 종이컵 전화기 설치해가지고. 그리고 XSFM의 친지들 중에서 성우분들이 여러 분 나와주셨는데, 이 사람 왜 안 나오냐는 리퀘스트가 있는 건 이분뿐입니다. 권소혜 성우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성우 권소혜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 시그니처 인물이요. 설날 시그니처. 네. 조용필, 이선희 빼고 빅뱅, 소녀시대, 방탄소년단 평양에 보내라. 2018년 3월 20일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 신승민 기자. 자, 이게 1년 된 기사인데 저희가 작년 추석 때 이걸 놓쳤더라고요. 네. 윤상 남측 예술 감독이 핫바지 감독이 되지 않으려면 케이팝 스타로 평양 무대 준비해야. 이 핫바지라는 말 말로만 하다가 글자로 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빙다리 핫바지로 더 유명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거 핫바지라는 말 얼마나 저 혼합. 아, 그렇구나. 타짜에서 우리가 들었구나. 네. 내가 빙다리 핫바지라 보이냐 이 새끼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측 예술단이 방문했을 때 현송월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가 북한의 대표 예술인이자 김정은의 애인이었으며 한때 총살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기 때문이었다.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오보를 제 기억에는 조선일보가 냈죠. 그렇죠. 그가 최근 화제가 된 것은 음식마다 설탕을 듬뿍 집어넣는 백종원 씨의 음식 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백종원 씨를 설명할 말이 이거야. 음식마다 설탕을 듬뿍 집어넣는. 초보 요리를 배우고 가족과 떨어져 사는 기러기 아빠라는 이야기 외에는 별로 기억이 없다. 진짜 솔직하네요. 본인이 기억하는 패턴대로 말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아이돌 곡 중에서 윤상 씨가 작곡한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는 전혀 모르고 있죠. 대체 왜 윤상 씨가 남측 예술단 음악 감독이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왜냐면 자기는 모르거든. 네. 투명합니다, 이 사람. 과거 자료를 찾다 보니 그가 1992년 5월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곧 국적 취득을 포기하고 현역으로 입대했다는 26년 전 뉴스도 찾을 수 그럼 있습니다. 그럼 이건 뉴스가 아니잖아. 군대 갔잖아. 자기가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 기뻤는데. 그렇구나. 군대를 갔어. 찾은 건 아까워. 그렇지만 그가 실세 음악 감독이 아닌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저 이 말 자주 써야겠다. 아닌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를 뒤흔들 K-POP 드림팀을 몇 가지 근거를 들어 제안하려 한다. 무엇보다 조용필의 대표곡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북한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왜? 북한 부산으로 돌아오랬는데? 이선희의 대표곡 제이에게 역시 김정일, 김정은을 연상시키며 그에게 헌사하는 노래처럼 충분히 둔갑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당들이다. 제이에게. 그러면은 이 두 곡을 안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형도 어쨌든 이 논리에는 공감을 하네요. 아니, 공감한다 하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선정법은 이렇다. 1. 빅뱅. 만일 평양 공연이 이뤄진다면 1순위로 빅뱅을 넣어야 하는데 때마침 빅뱅의 지드래곤은 지난달 백골 부대로 입소했다. 6.25 때 북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던 부대로 지드래곤이 백골 부대 복장으로 공연한다면 더욱 멋질 것이다. 비슷한 시기 빅뱅의 또 다른 멤버 대성도 이기자 부대에 입소했으니 그도 포함시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노래는 반드시 삐딱하게와 미싱류를 불러야 한다. 4. 방탄소년단 반드시 넣어야. 반드시 넣어야. 현재 최고의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7인조. 옆에 한자로 방탄 써놨어. 왜 소년은 안 써? 다는 우리말이냐?
이렇게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가수와 노래만 선정해도 통일부의 주먹구구식 가수 선정보다 훨씬 객관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조용필 이선희가 주먹구구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주먹구구식에 이렇게 따옴표를 붙여요? 안타깝지만 탈북자 가운데 조용필이나 이선희의 노래가 좋아서 혹은 듣고 싶어서 탈북한 사람은 찾기 어렵다. 아니 원래 탈북은 만약에 내가 한국을 떠나서 그 뭐 정치적인 망명을 뭐 다른 나라로 한다고 칩시다. 뭐 미국으로 한다 쳐요. 뭐 내래 50센트 들으러 왔어요. 안 그렇다고. 알리시아 키스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왜 50센트라고 한 줄 알아? 그는 2004년에서 2014년 사이였어. 씨. XSFM입니다.